쿵아, 안녕하세요. 쿵푸드 팬더입니다. 오늘은 여기 인천에서 유명한 한식 뷔페가 있다고 해서 여기 계양구까지 한번 찾아왔습니다. 여기가 정말로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요일마다 메인 메뉴가 확 달라지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메인 메뉴는 삼계탕입니다. 그래서 왔거든요. 배고프니까 빨리 가시죠. 갑시다. 여러분 식당에 들어와서 이제 반찬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흥분했어요. 너무 흥분했어요. 가마솥에 이 닭이, 와, 이 삼계탕을 여기 가격이 7,00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마다 이 삼계탕이 나온대요. 와, 이걸 엄청 먹을 수 있어요. 오늘 일단 제가 갖고 온 거는 밥이랑 김밥, 샐러드, 양파, 배추김치, 깍두기, 잡채, 그리고 이거는 가문어 무침이에요. 가문어 무침. 그리고 삼계탕 찍어 먹을 간장소스랑 소금이, 이거 좋아요. 저 이런 소금 좋아하는데 이 굵은 소금이에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한 마리 갖고 왔어요. 반 마리씩 쪼개져 있어서 이렇게 한 마리, 이렇게 한 마리. 작은 닭이에요. 닭만 먹어도 솔직히 가격이 7,000원 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초복이잖아요. 여러분 항상 잘 챙겨 드세요. 더위 조심하시고요. 짭짤한데? 어우. 김밥은 딱히 든 게 없는데 맛있어. 잡채로 간이 안 뜨다. 간이 안 뜨서 좋네요. 간장 소스가 궁금했는데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. 이거 맛있다. 이거 이게 가문어거든요. 가문어 맛있네요. 닭을 한 두 마리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안에 쌀이랑 삼계탕이 다 들어있어요. 그 찹쌀. 그러니까 푸실 때 바닥에서 푸시면 찹쌀이랑 다 들어있을 거예요. 국물이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소금은 간을 보시고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거 간장 찍어 먹는 거 의외로 맛있겠네요. 두 마리째. 닭 한 마리 더 갖고 왔고, 가문어 무침이랑 깍두기 더 갖고 왔어요. 뜨거워서 안 되겠다. 끄집어내야지. 세 마리까지 못 먹겠어요. 두 마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잔 다음에 잠시 손을 씻고 오겠습니다. 발라놓은 살들을 밥 가져와서 밥. 밥 말아서 이러면 닭곰탕이지. 제 마지막 식사입니다. 아, 여러분.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. 밥은 다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이제 과일을 조금이랑 마실 거 갖고 와서 먹겠습니다. 디저트 갖고 왔습니다. 김치전 나왔길래 김치전 하나랑, 아 이거 대박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설탕 뿌린 거 엄청 좋아. 따뜻해. 아빠 엄청 좋아하잖아. 토마토 설탕 뿌린 거. 토마토 한 3개는 드신 거 같은데 아버지도 토마토에 설탕 뿌린 거 좋아하세요. 그게 저도 좋아해요. 그리고 여러분 한식 뷔페 가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거 매실. 어우 시원해. 아우 매실로 입가심 꼭 해야 돼요. 아 이거 너무 좋다. 토마토만 있었으면 실망할 뻔했어. 설탕 있는 거 신의 한 수. 원래 설탕에다 재놨다 먹어야지 맛있긴 한데 맛있다.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
손님들이 이제 아침 식사하러 오신 것 같아요. 빨리 먹고 후퇴해야 되겠네요. 여기가 좋은 게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보면 혼밥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쿵! 어,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여기가 요일마다 메인 메뉴들이 달라요. 그래서 제육볶음 나올 때도 있고 뭐 뼈다귀 해장국, 이렇게 오늘같이 토요일은 삼계탕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삼계탕이 너무 궁금해서 먹으러 왔는데 1,000원이란 가격에 가성비 좋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. 그리고 아쉬운 거는 집이랑 좀 멀어요. 저희 집이랑 좀 멀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들려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더위 조심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